롯데 아니었어. 근데 야당을 기억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들이 네 살. 아주 너무 너무 귀여운 놈이야. 그냥 늘 하는 얘기야. 나 엄마랑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너 엄마랑 결혼 못해. 엄마는 결혼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막 울면서. 아, 귀여워. 귀여워. 엄마가 결혼했단 말이야. 배신감, 배신감. 그래서 지가 내 태가 숨겨주네. 아빠랑 존재. 누구랑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데? 아빠랑. 그랬더니 아빠 미워 그러더래. 야, 너무 귀엽다. 진짜 순수해. 아빠가 순수해. 야, 결혼의 개념을 모르는 그러니까. 거야. 네. 네. 하여간 저기 오늘 바벨탑 이야기. 네. 오늘 생활 개그가 또 재밌었어요 지금. 네. 아니 재밌었어요. 네. 네. 아니 너무 귀엽다. 네. 네. 너무 귀여우네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귀엽게 살기를 바래요. 네. 네. 오늘 어야 어야. 아 이거 격려해줘. 응원해줘야 돼. 내가 잘했어, 누나.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네, 잘했어요. 아, 손가락이 되게 쑥스러워요, 지금. 자, 오늘 바벨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예. 한번 알아봅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25강, 바벨에서 생긴 일. 성경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네. 읽어주세요. 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하. 네, 됐어요. 바벨이. 자, 우리 바벨탑 이야기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그죠?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죠? 진짜. 아, 아, 너무 좋았겠다. 바벨탑만 없었어도. 예. 네. 그냥 우리들 그냥 어디서든지. 아, 왜 그랬어, 하는데. 진짜. 출입국 심사하는 게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인간의 언어가 진짜로 하나였어요. 네. 네, 진짜로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 언어학에서 또 인정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아, 오랜만에 듣네요. 네. 진짜. 네, 정말 오랜만에. 근데 우랄은 뭐냐 그러면은 네. 러시아 중부를 가로지르는 산맥이에요. 우랄 네. 산맥. 네. 어, 맞아. 이게 우리와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그렇죠. 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런데 우랄 알타이.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가 이렇게 이렇게 퍼지면서 나중에는 서로 안 통하게 그렇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은 왜 바벨탑 이야기를 언어 문제로 시작하셨을까? 네. 네? 아, 입니다. 자, 우리 흔히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교만이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벨탑 하면 인간의 교만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바벨에서 일어난 일을 잘 살펴보면은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요? 와, 와 참... 뭐야? 새로운. 자,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했어요. 그죠? 네. 네. 그들이 점차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원에서 만나게 돼요. 네. 시날 평원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는 평원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산지로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아, 거의 세계사 시간이에요. 그렇죠. 맞아.
그들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더라. 네. 문명의 시작을 얘기해요. 네. 요즘 그 페르시아 문명 이런 네.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네. 모든 것들을 정말로 벽돌로 만들었어요. 네. 촘촘하게 쌓은 벽돌로 엄청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에요. 그전에는 돌멩이 주워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 네. 네. 그게 기원전 2000, 3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도로가 있거든요. 네. 아스팔트예요. 오? 네. 오? 대단한 기술이 다시. 대단한 아스팔트요? 아스팔트요? 네. 그게 역청이에요. 아. 역청. 네. 아스팔트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네. 이 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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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읍과 탑을 높이 쌓는 일도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일도 네.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거는 일도 한 가지 목적이에요. 뭐? 흩어짐을 면하는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흩어짐. 오. 예.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무병장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왜요? 오래 살라고. 죽음이 무서워서. 네. 예, 죽음이 무서워서. 이게 죽음이 뭐예요? 흩어짐의 최종 현상이 죽음이에요. 아하. 그죠? 흩어짐의 최종 현상이. 사람들은 흩어지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죠? 네,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집니다. 살고. 예. 그래 이제 그런데 죽음은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흩어져 네. 버리는 거예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려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읍과 탑을 쌓는 일이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근데 가련한 몸부림이에요. 네. 가련한 몸부림. 네. 인간은 본질상 교만한 존재지만 네. 잘난 척하는 존재지만 정작 사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가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많아. 네. 몸이 아파서 쩔쩔매는 사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사람. 동분서주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바삐 살지만 펴지지 않는 살림에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많다고 가련하지 않나?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부모님과도 싸워요. 부모님을 맞아요. 고소하고 형제들하고 네. 싸우는 거는 그냥 맞아요. 을에 정해져 네. 있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네. 부모하고도 싸워요. 네. 또 자녀 문제들은 어때요? 그죠? 아유, 그건 막... 네. 그런데 이 흩어짐을 면해보고자 하고 애를 쓰고 있는 성과 대를 열심히 쌓고 있는 공사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네. 보려고. 예. 네.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네. 이제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말로.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네. 그리고는 말을 혼잡스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네. 저기 야 벽돌 좀 올려 그러는데 망치를 올린다든가. 네. 예? 그래도 뭐 올리긴 올려. 말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아, 네. 네. 공사가 중단. 그래서 사람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연장을 또 각자 들고 고향으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네. 왜 회방을 놓으신 걸까? 예? 네? 왜?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이러한 행동이 과연 사랑의 표현인가? 예. 참으로 야속하기 짝이 없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행동은 사랑의 발로예요. 그 안에 그렇죠. 사랑이 있어요. 네. 사랑, 언제나. 그러므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가 아니라 네.
꼭 생각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부모님이 막 야단쳐요. 야단치면은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얘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리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성과 대, 그 성읍과 탑을 높이 잘 쌓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자기 이름을 낸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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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부자 이야기가 또 다른 바벨탑 이야기예요. 이 부자는 풍성한 수확으로 바벨탑을 쌓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흩어짐이 면해졌으니까 잘 먹고 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그 뭐야? 하나님이 이제 죽음 네. 물 주시면은 네. 네가 쌓은 성과 대 뭐 그 하여간 모든 것들은 예, 무의미해진다는 네. 그런 얘기예요. 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예.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성과 대를 높이 쌓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 놓는다고 하여도 절대로 흩어짐을 면할 수 없으며 한마디로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예. 넣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죽게 하면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네. 고통스러운 거죠. 네. 맞아. 그러니까, 가련한 몸부림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아. 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흩어짐 자체가 없어요. 아.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시니요.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죠? 네. 네. 그건 증명이 되었어요. 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슬픈 게 뭐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헤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네. 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 대를 높이 쌓는 일보다 자기 이름을 내는 일보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을 당해서 그 저기 영원히 사는 길을 상실해 버린 인간들이 안 도는 이 머리로 생각해낸 게 성읍과 탑을 높이 쌓고 예, 자기 이름을 내고. 하여간 그런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자, 흩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일 뿐이에요. 이건 텐트니까. 네. 우리 존재 자체는 영원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성과 대를 높이 쌓는 일에 그 생명과 에너지를 탕진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흙으로 돌아간 육체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회복돼요. 고린도후서 5장 이하에 이래요. 이 육체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덧입고자 함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아, 네. 네. 신령한 몸이라는 게 덧입혀져요. 네. 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은 별로 중시 안 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없지만 하여간 신령한 몸으로 다시 회복된다. 네. 왜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그 성경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얘기했냐 그러면은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거기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으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믿게 함으로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사람들이 흩어짐 곧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영적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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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영원한 존재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네. 네. 영적 안테나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메시지를 못 받아내는 거예요. 네네. 그 대신에 사탄의 죽음이면 끝나는 거야. 그 메시지에 따라서 놀아나는 거죠. 네. 그죠? 그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철저한 파괴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그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이 육체의 흩어짐을 면하는 일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요. 네. 네. 그러는 사이에 점점 영적 생명은 사라지고 예, 그래서 이 생각이 오라 그러고서는 각자 제 길로 가면서 지옥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한스라는 꼬마가 있었어요. 예, 실제 있는 일이에요. 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네. 20달러짜리 지폐를 주운 거예요. 야, 기분 좋네. 예, 좋겠다. 예, 꼬마. 이게 5살 때 일이에요. 네.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이 좀 모자라는 한스 엄마가 칭찬해 주었어요. 아유, 야. 네. 그 당시는 20달러가 큰 돈이었어요. 가장 고액권이 20달러예요. 이후로 한스는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평생 주순 단추가 28만 개예요. 세상에 단추. 단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핀이 8만 개. 어머. 와. 그런데 평생 동안 주운 돈은 고작 200달러를 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네. 기복 신앙자들은 모두 다 예. 한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닥만 보고. 예. 그냥 돈을 더 많이 주셨다든가 뭐 그 차이지 예. 그 인생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난리법석을 치니까 네. 이제는 있죠. 천박한 상업자본주의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만몬신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네. 다 놀아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온 가족하고 같이 집단 그걸 했잖아요. 근데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8억이래요. 근데 왜? 왜냐 그러면 그 전에는 몇십억 갖고 살다가. 아. 아이고야. 네. 야. 상대적으로 막 그런. 그럼요. 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뭐예요? 야, 너 이제 끝났어라는 메시지를 끝도 없이 듣고 그 끝났다라는 메시지에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거 보세요. 다 사탄의 메시지에 놀아나는데 네. 그 뒤에는 뭐예요? 천박한 상업자본주의, 만몬신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반대로 오히려 8억이면 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 경영하는 일을 이유로 범할 수 없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력한 건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악함. 네. 그래서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무관심, 그 다음에 유기,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능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네. 예.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혼잡이에요. 혼잡. 네. 자, 혼잡. 날이 갈수록 더욱더욱 혼잡스러워지죠. 그죠? 네. 왜?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 때문에. 예. 뭐, 돈 좀 있으면 목에 힘 빡 들어가고, 그죠? 예. 흩어짐을 명키 위해서 쌓는 그 어떤 것도 혼란을 초래하고 그러한 삶 자체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도토리 하나래 온
아름다운 숲이 하나 들어있다. 야. 맞죠? 어, 그렇죠. 얘가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되면 또 도토리. 그죠? 네. 그 중에 또 싹 나고. 그러니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내 안에. 네. 예. 행복한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돈으로 환산되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네. 예, 돈이 되는 곳에 다 몰려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저 맥추감사절로 가봐야 돼요. 네. 네, 맥추감사절. 이스라엘 절개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그램의 그 신비한 코드가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 절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네. 맥추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칠칠절과 오순절이에요. 네.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모두 숫자에서 얘기해요. 칠칠? 49. 49. 그 다음 날? 50. 50. 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아, 이런 아~, 아~,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거. 되게 단순해. 진짜 몰랐어. 아이고. 7749.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근데 그 기준이 되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6월. 6월, 6월절 있잖아요. 6월. 6월이 아니에요. 6월달에는 패스오버. 패스오버. 6월절을 기준으로 일주일이 7번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 맞네. 네. 이집트는 성과대를 높이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에 골몰하는 세계를 상징해요. 피라미드 짓고, 그죠? 예. 어, 네. 불가사의하죠. 네. 그곳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네. 그죠? 네.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날의 핵심 의미가 명시되어 있어요. 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예. 77절은 뭐 하는 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로부터 7주간이 지난 오순절 날 예. 뭐가 임했어요? 성령. 성령. 네, 성령이 임했어요. 네. 예. 네. 그런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나고 혀 불에 혀 같이 갈라지면서 온 방 안에 가득히 임한 것 성령이었어요. 예. 120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으로 타올라 밖으로 뛰쳐나가서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 얘기가 수만 번 들어봐서 네. 그 저기 뭐지? 하도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러는데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세상을 뒤바꾼 얘기예요. 이거를 방언으로 외쳤다고 그랬어요. 방언. 예. 자, 왜 방언은 그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 오순절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러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예.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인들은 히브리어를 안 쓰고 그 지역 방언을 그렇죠. 써요. 아.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 이때가 뭐냐 그러면 출애굽한 지 1200년이 지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왜 방언을 말했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땅을 구원할 구세주이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알아들으라고. 네. 각각 흩어진 서로 다른 언어들이 서로 다른 말, 다른 방언으로 얘기함으로써 그거를 알아들었죠. 하나가 됐죠.
네. 다 중국말을 쓴다고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면 하나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이죠? 네. 혼잡스러워졌던 언어가 통합되는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말씀을 믿고 회개하라. 회개는 돌아서다라는 얘기예요. 네. 뭘로부터? 성과 대를 높이 쌓는 일, 그 대를 가장 높게 만들어서 내 이름을 내는 일, 네. 그 일로부터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 진짜 생명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죽음의 종식, 흩어짐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에요. 예. 자, 내가 있어요. 이쪽 길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는 일. 네. 이쪽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길. 분기점에 있으니까 어디로 터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얘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머릿속이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우리 인간들은 그저 성과대를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는 일만 할 뿐이에요. 네. 그냥 이런 얘기. 그것이 안 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 자녀들을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네. 스펙 쌓고 달달달달 볶아요. 네. 네. 머리도 안 되는데 자기의 그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딸내미를 막 이렇게 하는 뭐 돼야지 안 되잖아요.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순절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신약 교회가 태동된 날이에요. 네. 네. 신약교회가. 네. 네? 네. 자, 그러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 믿음, 와. 신앙. 아, 그거 이야기 그걸 바치는 날이라고, 오순절이. 칠순절이. 아. 그니까, 그, 오순절날 되면은, 뭐, 저기, 저기 맥주 감사절 헌금 내는 것이 아니라 예. 처음 익은 열매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익은 나를 드리자. 익은 나. 그거는 너무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네. 유월절이 있었어요. 네. B.C. 1250년 경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이렇게 갖고 오순절날 어디에 당도하느냐 그러면 시내산에 당도해요. 거기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네. 네. 그 날짜가 다 나와 있어. 유월절 날은 초 엿새 날이니라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누구예요? 산수는 못하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네. 시내산 계약을 맺은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야, 그러면은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신약교회가 태동한 날이고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처음 익은 열매 구약교회를 하나님께 바치고 네. 그 다음에 신약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오순절 날인 거예요. 야, 진짜. 이 교회라는 게 단순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딱딱 맞으니까 질서요. 그 부활신앙과 믿음의 진보의 열매를 바치는 날이 곧 오순절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느냐가 아니죠. 성과 네. 대를 쌓는 그 저기 세상에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남겼느냐야. 내 자산이 얼마나 불었느냐.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 믿음의 진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자라고 커졌는가를 확인하고 그거를 바치는 날이라는 네. 거죠. 네. 쏟아내셨다. 그래서 네. 칠칠절 날 예, 여호와의 집에 섰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모든 성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이것이 칠칠절 노래예요. 그렇구나. 예,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완전히 망했어도 일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은 모든 일들을 접고 네. 저거는 먼지 같은 일, 어리석은 일. 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경배를 드리라는 거. 그렇죠. 나를 드리는 거니까. 네, 송축하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송축하다. 여러분 이제 연애 시기로 다 돌아가 봐요. 네. 윤정이만 빼놓고. 왜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 알죠? 보고 그리고 안에서 막 사무치게 그리운 적 있죠. 네. 그 상대방이 막 안에서 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송축이에요. 네. 송축은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사랑. 진짜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이성을 이제.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 마음으로. 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그 체험으로 봐요. 네.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랑 대판 싸우고. 아이고. 아 이거 생각하면 또 다른 반전인데. 그게 붙죠. 시기가 좋다. 시기가 좋아. 아니요, 그 집사람 연애할 때는 정말 언제나 사무치게 그립고 그랬죠. 네.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갖고는 미국에 있을 때 예. 여름이 되면은 그 뮤직 캠프에 저기 가서 가르쳐요. 네. 네. 그 저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 네. 그 캠프가 뮤직 캠프가 있어.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기서는 12시간이에요. 멀다. 네. 이게 주일날 끝나고. 어머. 근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갖고는, 찾아갔어요. 12시간 걸려서. 네.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마트폰, 핸드폰 이딴 거 없잖아요. 네, 네, 네.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 보고 찾아간 거예요. 야, 진짜. 와, 뜨거워. 새벽에 진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절하죠. 진짜 기절하죠. 기절가.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판 싸우고 가면서 이제 저기. 아니, 그 이후에, 그제. 그 이후에. 근데 날라오고 그렇다는 거죠. 저, 그러니까 저기 아직도 시집도 못 가요. 농담도 못 해. 아니, 그래갖고는, 대판 싸우고 가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친구 목사, 친한 목사를 만나러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마음속에 막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사무치게 그리운 대상하고 싸우고 지금 미워갖고 가는 중인데, 이게 누구지? 하나님이었어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뭐야? 하여간 그때 그 구구절절한, 그게 최고의 체험으로. 하셨구나, 네. 방언하고 뭐 그딴 건 문제가 아니에요. 송축하라.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돼요.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가장 깊은 곳. 사랑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몰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마땅해도 자기 그 마음을 몰아주면은 그래서는 평생 싸우던 부부도 상대방이 측은해 보이면은 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사람들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행동이 마음을 지배해요. 네. 행동이. 네. 받은 복을 헤아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이 보이고 자원과 감사의 마음이 꿈틀대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순절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은 네. 이 바벨탑으로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어. 예. 저기 여호와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내려 보내시고 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네. 다시 기복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네. 예.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성을 들여서 복받으려는 몸부림으로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목회자들 자신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목회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래서 성과 대를 높이 쌓으면은 어떻게 해요? 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지 이름을 걸고 이거는 내 거야 내 성이야. 가인의 후예들이 뭐예요? 짓는 성마다 자기 이름을 낸 거예요. 네. 네. 이 교회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흩어짐을 네. 면하는 거야 또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 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모으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 능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죠? 예. 하나님의 충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네. 노래를 부르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진심으로 살리려는 마음으로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맡은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는 네.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안에는 생명력이 넘쳐서 그 노래나 연기나 강의나 행동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네.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공감함으로써 자기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더불어서 함께 잘 살거라. 충분하단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잘 먹고 잘 베풀고 잘 사시기를 바라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방향이 뭔가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 특히 뭐 우리라기보다도 제가 방향이 살짝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와 나를 바라봐 다시 이렇게 맞춰주시는 또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 너무 감사하네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을 때 제가 하는 행동 중에 다른 막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상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뭔가의 공허함을 막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더 내 안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이 성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 아 바벨탑을 나도 모르게 쌓고 있었구나. 또 우리 직업군 자체가 또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직업군이잖아요. 또 맞아. 그럼요. 근데 진짜 바벨탑을 그 창세기에서 나온 꽤 앞에 나온 거잖아요. 성서에 보면은 근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무한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그 나중에 신약에 오순절 때 보니까 그게 해결이 나는 게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아, 이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고 진짜 온전한 이 진리가 세워지는구나. 아, 정답은 송축. 아, 가슴이 사무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근데 오늘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 아니, 진짜로 정말 우리 뭐 아까도 나눴지만 사랑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좋아하는 걸 할 때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맞아요. 내 모습이 어떤가 그것만 돌아봐도 진짜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우리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는 송축합시다. 그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축! 송축! 송축!
아, 오늘 천국 끝을 아주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네. 네네. 네. 네. 아, 야. 고맙습니다. 한번 하고 싶다. 칭찬과 격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포악함을 보시고 땅을 멸하기 위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전, 2번 방주, 3번 성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